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 장보기 무섭다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게다가 점심 한 끼만 밖에서 먹어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식료품 같은 밥상 물가부터 연료, 공공요금까지 정말 안 오르는 게 없을 만큼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가 싶더니 오르는 물가에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매일의 일상을 잘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월과 6월이 교차하는 이번 한 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6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수요일에도 제주 전역에 맑은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투표소를 향하는 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첫 소식 충북에서 전해드립니다. 밥을 아주 배불리 먹고 난 후에도 디저트 먹을 배는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디저트가 정말 더 다양하고 특별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식탁의 특별한 조연, 디저트의 세계 만나보시죠. 배부르다. 음식이 목까지 차오른다. 하지만 괜찮다. 나에겐 아직 먹을 배가 남아있다. 쌈 위에 밥 한 숟갈, 고기 한 점, 마늘, 그리고 도라지 무침. 동작 그만! 초반부터 끝낼 거냐? 무슨 소리야? 나에겐 아직 디저트 배가 남아있다고!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인체의 신비! 쩝쩝 박사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잖아요. 맛있게 밥 먹고 더 맛있게 디저트까지 챙기는 행복한 상상! 지금부터 그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빛나는 조연, 디저트를 만나러 간 곳!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왜 밥 먹고 나면은 그 2%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밥을 먹고 왔는데 이게 식사배 따로 또 디저트 배 따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 좀 그 디저트를 좀 먹어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저희는 한국 스타일의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어요. 어머, 이 코리안 스타일 디저트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K-POP 좋죠. K-MOVIE 감동이죠. 그런데 거기에 K-디저트 빠지면 섭하잖아요. 코리안 디저트. 아, 정말 기대되네요. 뭐 먼저 만들어요? 저희 먼저 깨강정 먼저 만들어볼게요. 오, 깨강정. 네, 먼저 저희 그러면 준비된 청을 냄비에 넣고 끓여볼게요. 조청인데 색깔이 투명하네요. 네, 저희가 여름철이라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설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청은 네. 몇 도에서 끓여야 돼요? 저희 도수는 그렇게 상관이 없고 강불에서 하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깨 한번 넣고 같이 볶아볼까요? 아, 여기다 바로 깨를 넣는 거예요? 네네네. 네. 깨밥 먹기 심심하다 싶은 분들은 취향껏 견과류를 넣어도 좋고요. 또 유자청 같은 새콤달콤한 청을 가미해도 좋겠죠? 잘라보시겠어요? 어, 네. 만드는 게 정말 쉬워요. 그냥 깨랑 조청이랑 그것만 있으면 쪽딱 만들던데요? 네, 맞아요. 간단하고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해. 어르신도 좋아하는 깨강정! K-디저트의 원조잖아요. 자, 다음으로 뭘 만들어야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나려나요? 어머, 이건 막 집어먹고 싶게 생겼다. 이거 하나 먹어봐도 돼요? 네, 먹어보세요. 뭐예요? 이거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이거 완전 무맛이에요, 무맛. 네, 쌀을 튀겨놓은 거라 지금은 아무 맛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얘로 오늘 뭐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맛 없는데, 이거? 오란다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란다요? 네. 우리가 다 아는 그 과자! 이렇게 만드네요. 쌀엿을 끓여주다가 작고 소중한 동그란 과자를 가득 넣어줍니다. 그대로 볶다가 틀에 넣어서 굳히면 끝이네요. 저희 이제 디저트에 같이 먹을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K 디저트에 필요한 수정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K과자 먹는데 K음료 빠질 수 없죠. 먼저 중불에서 물을 끓여주는데요. 깨끗이 씻어놓은 계피와 편 썰어 준비한 생강을 넣어줍니다. 취향에 따라 대추도 넣어주면 풍미가 더 산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단맛까지 조절한 수정과는 식혀서 준비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K과자도 맛깔나게 담아냅니다. 코리안 디저트 곱다 고와. 와, 이렇게 한상 가득 차려놓으니까 뭐 이거 뭐 디저트가 아니라 그냥 뭐 식사처럼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일단은 뭐 다양한 게 있지만 또 저희가 만들어 본 이 깨강정이랑 오란다를 먼저 맛을 볼게요. 네. 내가 만든 K과자 맛은 뭐 보나 마나죠? 말해 뭐해 말해 뭐해. 굉장히 고소하고 깨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씹는 쪽쪽이 농도가 진한 게 아주 꽉꽉 차있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오란다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 소리가 아가작! 이 소리가 너무 경쾌하게 들리고요. 와,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진짜 케이 디저트들이 다 하나같이 제 입맛에 딱인데 아니,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들, 특히 케이 디저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든 거예요? 저희 전통이 끊기지 않게 할머니께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30년 동안 약과를 만드셔서 할머니께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할머니의 손맛 전수받은 손녀의 디저트. 만드는 방법 간단해서 좋고 맛은 질리지 않아 더 좋은 거잖아요. 오늘 저녁 먹은 뒤 디저트는 바로 케이 디저트네요. 아, 뭔가 부족한데. 네? 무슨 소리세요? 디저트는 먹어도 먹어도 부족하거든요. 대체로 갈게요. 맛있겠다. 아직도 남은 디저트 배 뭐로 채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맛있는 냄새. 제가 이 맛있는 디저트를 좀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어떤 디저트가 있나요? 저희는 비건빵도 있고 쌀식빵도 있고 소금빵도 있어요. 비건빵, 쌀식빵, 소금빵 뭐 이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꿀이 들어가요. 아, 꿀이 들어가요? 꿀맛에도 깊이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깊은 달콤함을 머금은 빵들의 향연. 지금부터 꿀빵 만나보시죠. 꿀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요건가 봐요. 네. 저희 이 꿀은요. 저희가 직접 채밀한 천연 꿀이에요. 빵이 그냥 응축됐어요. 응축됐어요. 지금 만드는 빵은 요즘 핫한 빵, 피낭시에입니다. 먼저 밀가루, 아니죠, 쌀가루를 준비하는데요. 거기에 꿀도 아낌없이 넣어주고 완성된 반죽은 틀에 넣고 예열한 오븐에서 15분 구워줍니다. 오븐에서 꺼내면 끝이 아니죠. 여기에 아낌없이 올라가는 꿀, 심지어 벌집 그대로 올리네. 오, 예뻐라. 어머, 이게 진짜 독특하고 좀 특별한 휘낭시라고 느낀 게 이 보니까 이게 벌집꿀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너무 스페셜한데요? 네, 이거 저희가 직접 농사지어서 그 벌통에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체밀하니까 실제 저는요 이렇게 이 비주얼을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떠서 이렇게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 디저트는 정말 사랑입니다. 보통 휘낭시에가 좀 저는 약간 빡빡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살짝 부드러운 감도 있는데요? 그리고 촉촉하죠? 진짜 네. 촉촉해요, 이거. 네, 맞아요. 직접 양봉한 꿀을 아낌없이 넣는 사장님은 일부러 지역의 쌀을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는데요. 지역 농산물로 만든 디저트다 보니 더 특별한 것 같죠? 취향껏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디저트. 꿀 뚝뚝 떨어지는 달콤한 디저트와 고소하고 담백한 K디저트로 2% 부족한 감성을 채워보세요. 빛나는 조연, 디저트의 세계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미국도 미국 나름 동부, 서부, 남부 햄버거 어디까지 먹어봤니? 광주에서 즐기는 미국식 햄버거 당장 먹으러 렛츠 get it! 여기 혹시 아메리칸가요? 저희는 이제 캘리포니아 국도에 있는 주유소 마켓 컨셉으로 잡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 영화를 좀 동경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때 영감을 많이 받아서 주유소 마켓 뭐 여행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야, 이 감성 찐인데? 아, 힙하다 힙해. 오늘 인별그램에 무조건 올려야지. 미국을 컨셉으로 제대로 한 매장들을 많이 못 봤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제대로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비행기 안 떠도 괜찮아요. 여권도 집 잘 지키고 있어. 아싸, 티켓값 벌었고 나 혼자 캘리포니아로 출발. 미국 여행은 이번이 처음인데 뭘 먹지? 보통 요즘에 유행하는 스매시 버거가 아니라 육즙이 좀 흐르는 주시한 버거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육즙이 좀 흐르고 씹었을 때도 육즙이 좀 흐르는. 저희는 패티랑 채소, 그리고 소스, 그리고 계란, 그리고 피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손맛 들어갑니다. 역시 패티는 손으로 뭉쳐야 찐이지 않겠어요? 치대는 게 아니라 빵 반죽하듯이 살살 뭉쳐야 육즙을 가둘 수가 있다는데. 우와, 140g? 이거 볼 크기부터 상당한걸요? 적당한 압력으로 공기층 살려 꾹! 버터로 볶아 향긋한 양파, 달큰해. 그 위에 바로 고기까지 구우면 얼마나 맛있을까? 좋아, 치즈까지 아메리카로 가보자고. 맛있는 거 위에 맛있는 거, 또 맛있는 거 위에 맛있는 거, 그 맛있는 거 위에 맛있는 거,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 좀 버거 크기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먹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입이 작으신 분들은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눌러서 드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라면 비닐 장갑 장착 착착! 꾹 눌러주면 줄줄 흐르는 육즙! 이 정도 육즙이면 국물 요리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소스 삼총사 돌격! 이 맛 정말 행복해! 짠맛은 단맛으로 눌러줘야지. 버팔로윙의 자극적인 그 맛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사랑, 그건 기다림이 아닐까? 맛있게 먹고 싶은 자, 기다리면 버기 오나니. 인내는 쓰나 버거는 맛있다. 그야말로 고진감래. 마침내 맛보는 짜릿한 먹부림. 광주 수제버거 시장에서 1등 하고 싶고 광주를 대표하는 버거가 되고 싶고 광주 특산품 하면 수제버거가 되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 여행 마치고 이제 남부 멤피스로 떠나볼까? 동명동에서 충장로로 걸어서 미국 속으로. 어디서 미국 냄새 안 나나요? 저희는 미국 정통식 남부 스타일로
직접 연기로 고기를 혼연해가지고 하는 바베큐 집입니다. 남부 특유의 아늑하고 정겨운 느낌. 인테리어 소품들을 미국 여행 다니면서 바베큐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미국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소품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이삿짐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직접 미국에서 발품 팔아 가져온 소품들. 그런데 가져온 건 이뿐만이 아니다. 현지에서 그대로 한국으로 갖고 온 대형 스모커. 제가 2019년도에 바베큐를 직접 배워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미국을 여행을 1년간 다녀왔습니다. 그런 과중에 가을학기에 그 미국 바베큐 스쿨을 졸업을 하게 됐고요. 바비큐 학교가 있다고요? 이 구역 짱 먹고 광주로 들어온 제야의 고수. 정통 미국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저온으로 오랜 시간 고기를 혼연해가지고 굽는 방식으로 고기를 굽고 있고요. 그런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맛있는 맛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인데 왠지 향이 나는 것 같아. 어머, 이건 석탄 아닌가요? 그러나 까만 껍질이 품은 연한 핑크빛 속살. 이게 바로 진정한 외곽 내유지. 고객들께 진심과 제대로 된 걸 하지 않았을 때는 냉정하게 판단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최선의 재료로 만들어서 한번 노력하는 결과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갈색빛, 그리고 고기를 빛낼 맛깔스러운 조연들. 본격적으로 먹어볼까나. 제가 미국에서 배워온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드는 소스와 곁들여가지고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 드시는데, 보통의 분들은 고기를 넣는 것, 양에 대해서 좀 많이 주저하세요. 고기를 많이 넣어가지고 듬뿍 해가지고 드실 때 정말 더 맛이 있고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인생 뭐 고기서 고기 아니겠어. 내가 만드는데 뭐 어때. 눈치 볼 거 없이 일단 넣고 보자. 이거 넣을까 저거 넣을까 고민할 시간에 고민보다 고! 어떻게 먹어도 최상의 궁합이야. 내 입맛은 아무렴 내가 제일 잘 알지. 내 손맛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먹는 수제버거. 요리니들도 걱정 말고 만들어 드세요. 자, 다음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립니다. 흙 한 줌 없이 푸르른 채소밭이 있습니다. 바로 물에서 키우는 수경재배 채소인데요. 상큼하고 파릇한 현장 함께 떠나볼까요? 강릉시 송정동. 샐러드 맛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진두리 리포터. 근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가게 안을 살펴보니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데요. 아니, 이 소리는 뭐죠? 신선함을 머금은 채소가 그득그득.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샌드위치랑 샐러드는 저희가 직접 키우고 있는 채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키우는 방식이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아,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고요? 바로 이곳이 아쿠아포닉스 농법의 현장. 채소밭에 흙 한 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흙 대신 물에서 키우는 수경재배. 아니, 게다가 물속엔 펄떡이는 메기까지.
보러 왔어요. 싱싱함은 기본, 영양 가득 담은 친환경 수경재배, 놀랍고도 신기한 수경재배 채소 맛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사장님의 보물이 있다는 구정면 금광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 비닐하우스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초록의 채소들. 부드럽고 달달한 유럽 상추 카이피라, 로마인들이 즐겨 먹었다는 미니 로메인, 샐러드에 빠질 수 없는 버터 헤드까지 밭의 주인공은 모두 유럽 채소들이죠. 한 포기 쑥 뽑아보니 뿌리까지 쏙 딸려 나오는데요. 이곳의 비밀은 수경재배라는 사실. 와, 아니 정말 갓 떼어낸 싱싱한 버터 헤드잖아요. 아. 농장에서 바로 따서 먹는 맛은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단맛이 나요. 와. 그만큼 이제 청정하니까 그때그때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다. 이런 점이 또 매력이겠네요. 네, 바로바로 먹을 수 있고요. 약을 치거나 비료나 화학약품 일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 드시는 분들의 건강에 좋은 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경재배 중에서도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이 사료만 있으면 만나게 된다는 놀라운 주인공. 먹이가 보이자마자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기운찬 메기입니다. 이 어른 팔뚝만한 메기가 수경재배의 1등 공신. 수조마다 40여 마리의 메기를 키우고 있다네요. 40마리 정도의 메기를 네. 위해서는 사료를 얼마나 줘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저녁에 200g 정도를 주고 있고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메기가 활동량이 높아지면 네. 아침 저녁으로 200g씩 예, 주고 있습니다. 메기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네네. 최소한의 이제 사료만 지금 주고 있고요. 예, 그 이상을 주게 되면 이 찌꺼기들이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메기들의 살아가는 이 환경을 더 오염시킬 수가 있어서 조금씩밖에 네.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우리 이제 메기들이 건강하게 살고 네. 채소도 쑥쑥 자라기 네. 위해서는 딱 요 정도의 사료량이 적당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메기가 살고 있는 수조 속의 물은 채소가 자라는 밭으로 연결되는데요. 이 물속의 미생물과 유기물은 식물이 자라는 데 좋은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깨끗해진 물은 메기에게 되돌아오는 순환 방식입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지금 보시다시피 물이 순환해서 재사용하고 재사용하고 해서 이 증발되는 물의 양만 다시 보충할 뿐이지 이제 추가적으로 농업에서 쓰는 많은 대량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제일 크게 줄여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고요. 나라에서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 이제 탄소 저감 그 역할에 한몫을 한다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부가 정성껏 키운 채소는 그날그날 팔 수 있는 양만큼만 따가지고 오는데요. 가게 안에선 요리가 한창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비주얼. 맛과 영양 모두 다 포기할 수 없죠.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줄 수경재배로 키운 채소가 가득 들어간 샐러드와 샌드위치는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랍니다. 채소 직접 재배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네. 아니 이런 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와, 이렇게 한 상이 가득 차려져 있으니까 아니 먹기도 전에 벌써 배부른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농장에서 봤던 그런 푸릇푸릇한 채소들이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빨리 먹어봐야겠어요. 진두리 리포터가 고대하던 바로 그 순간 채소를 꽉꽉 채운 샌드위치와 게살이 가득한 샌드위치는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접시 위에 펼쳐진 푸드아트인가요? 제일 잘 팔린다는 채소 가득 아보카도 샐러드, 색다르고 이국적인 맛의 새우 팟타이 샐러드까지 방금 밭에 가서 따온 여러 가지 채소들의 맛있는 변신. 아우, 소리로 이미 게임 끝.
한 입 씹을 때마다 아삭아삭하는 요 씹는 맛이 진짜 좋거든요. 자, 이제 샐러드를 맛볼 차례. 요건 또 어떤 맛일까요? 와, 그득그득 들어있어서 이게 끝까지 가득 차 있었네요. 아삭아삭 각종 채소와 닭가슴살의 운명적 만남. 골고루 집어 입으로 돌진할 채비 완료. 레몬즙을 쭉 한번 짜주고요. 아, 상큼해. 와, 요기요기 그 핫하다는 팟타이 샐러드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샐러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요리를 먹는 기분인데요. 와, 탱글탱글한 새우 빨리 먹고 싶어요. 새우도 있고 닭가슴살도 있고 아주 단백질과 채소가 균형을 제대로 이룬 그런 샐러드인데요. 이렇게 새우 한번 딱 찍어줘서. 입만 즐거운 게 아니라 몸은 가뿐하고 속은 든든해 부담스럽지 않은 건강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그만입니다. 우선 저희 제일 큰 건 좀 아이가 좀 건강하게 좀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저희 샐러드도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제 편식 있는 아이들도 먹으면 야채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흙에서 뭐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신데 그런 방식 아니어도 이렇게 물고기를 이용을 해서 수경 재배로 친환경적으로 약을 치지 않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채소가 잘 자랄 수 있구나. 그래서 젊은 분들도 시골에 와서 아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하셔서 또 많이 내려오지 않으실까. 네,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친환경 재배로 자연과 사람 모두를 생각하는 아쿠아포닉스 농법. 강릉에 터를 잡고 새롭게 출발한 부부에겐 희망의 씨앗과도 같았는데요. 보다 많은 사람들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나누며 자연의 식탁 계속해서 만들어주세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고소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작업실. 독특한 소재와 색감으로 자신만의 동양화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신예 김정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자수 숲을 그리고 있는 작가 김정민입니다. 김정민 작가는 동양화의 기법으로 서양화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는데요. 사군자를 그리듯 야자수의 잎을 치고 다양한 색감을 더해 자신만의 숲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저는 야자수 숲을 그리고 있고요. 제 그림의 특징으로는 다채로운 색감을 이제 잎으로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자수는 좀 푸릇푸릇한 원래 색감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다채롭게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색감이 좀 알록달록해서 그림은 꼭 현실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내면을 담은 색채를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김정민 작가의 야자수 숲. 푸른 숲이 아닌 신비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색채로 표현된 이 야자수 숲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문화가 이제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좀 바쁘고 그런 좀 여유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답답함을 느꼈고 좀 자연이라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락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야자수 잎을 사용해서 행복감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되는 과정을 그림에 담아낸다는 김정민 작가. 처음 야자수를 그리게 된 계기 또한 몸이 아프게 된 뒤 회복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소재라고 합니다.
되게 심한 수전증이 왔어요.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이 이제 할 수 없는 정도였고, 이제 뭐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든다거나 그림을 그릴 때 연필을 든다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칼질을 한다거나 그 모든 일상이 모두 다 깨져버렸을 때 이제 대체 어떻게 하면 그림을 즐길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제가 관찰을 했었죠. 제가 그래서 대학교 교양 때 이제 배웠던 사군자 중에 대나무랑 난초랑 이제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굉장히 즐거워했고, 이제 그 이파리를 그리는 그 속도감이 제게 되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우연히 제가 식물원을 갔을 때 딱 보였던 것이 야자수였어요. 야자수는 되게 거칠고 날카로운 잎들을 가졌지만 저는 그 모습이 되게 빳빳한 잎들이 자유분방하게 펼쳐진 부채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야자수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한 줄 한 줄 야자수 잎을 그려가며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을 느낀다는 김정민 작가. 동양화를 전공한 만큼 야자수 잎도 스케치 없이 사군자를 그리듯 표현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스케치를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상당히 즉흥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약간 무채색보다는 좀 다채로운 색감이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도 많이 자극을 한다 하고, 이게 되게 톤이 밝은 색감들이 사람을 좀 기쁘게 한다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색깔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며 치유받는 만큼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치유의 에너지를 받아가길 바란다는 김정민 작가. 동양화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갈 신진 작가의 등장이 참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야자수 소재로 작품을 표현하고 있는데,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자연의 식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식물들을 같이 더 자유롭게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폭넓게 나아갈 예정입니다. 안락하고 포근한 이불처럼 마음의 상처를 감싸주는 야자수 숲을 표현하고 싶다는 김정민 작가. 행복과 힐링을 전해줄 작품 활동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지치고 답답했던 일상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가 그동안 맡지 못했던 자연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 이곳 한평에 있다고 해서 제가 한평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한평의 다양한 볼거리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곳은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한평의 관광지 두 곳인데요. 바로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생태공원과 돌머리 해변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어디로 떠날지 고민이라면 바다와 숲이 반기는 한평이 정답! 자, 먼저 가볼 곳은 거대한 숲과 넓은 공원, 친수 공간이 한데 어우러진 자연생태공원입니다. 그동안 집에만 콕 박혀있어 답답했던 마음을 원없이 펼쳐놓을 수 있는 넓디넓은 공간. 아따, 참말로 넓단께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과거 어린이 TV 프로그램 촬영 세트장으로 이용됐던 생태 녹지 섬. 동화 같은 정취를 자아내는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라고요. 아기자기한 구조물이 많아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며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어 그 인기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요. 인생샷의 성지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리를 건너면 팀장님이 추천하는 두 번째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수변 관찰 데크. 유가은 리포터가 이곳을 생태공원 내 최고의 장소로 꼽을 정도로 아름답고 이색적인 분위기를 뽐내는 곳이란 말씀.
수변 데크를 걷다 보면 물속에 뿌리내린 왕버드나무 군락지가 가던 발길을 붙잡는데요. 마음의 휴식을 주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요? 연초록 옷을 입고 물속에서 자생하는 수십 그루의 왕버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수변 관찰 데크. 이 한적하면서도 이색적인 분위기 직접 와서 느껴보세요. 자연이 팔벌린 너른 부지에 온실이며 공원, 분수, 전시관 등 많은 콘텐츠 공간이 자리 잡아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곳. 청정 자연 속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오감 만족 체험 관광의 장, 바로 자연 생태 공원입니다. 오랜만에 외출한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생태 공원의 매력. 더 많은 분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요. 꽃과 나비의 고장 한평은 시원한 바다가 일렁이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평을 대표하는 곳. 깨끗한 갯벌, 아름다운 낙조, 넓은 소나무 숲이 한데 어우러진 돌머리 해변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돌머리 해수욕장에 와 있는데요. 네.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볼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우리 돌머리 해수욕장은 천연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갯벌 탐방로, 갯벌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인공 풀장, 그다음에 숲속의 온도막과 정자들을 두루 갖춘 편의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해수욕장입니다. 네. 근데 그게 정말 딱 느껴진 게 국내 어느 해수욕장을 가도요. 네. 이만한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네, 예. 상가가 줄지어 있는 여느 해변과 달리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나씩 늘려가며 인기 관광지가 된 돌머리 해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 하나씩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제일 먼저 가본 곳은 갯벌 탐방로.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길엔 시원한 바닷바람이 길동무가 되어 더욱 마음을 들뜨게 하는데요. 바다 위를 산책하는 이 기분 알랑가 몰라. 이 해상 데크길은 총 길이 405m로 갯벌과 바다 위를 거닐 수 있는 길입니다. 바다 내음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고 돌머리 해수욕장을 조망하면서 낙조 조망대도 있고 그다음에 글램핑장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하루 두 번 물이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돌머리 해변. 특히 해상 데크길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다리처럼 아주 멋진 모습이 됩니다. 데크 길의 끝에선 또 다른 풍광이 이목을 끕니다. 낙지 산란장, 칠산대교, 한평 한옥단지 등을 보면서 그동안 쌓였던 시름, 바닷바람에 모두 다 날려보내자고요. 네, 제가 지금 한평 이곳저곳 다 둘러봤는데 세상에나 여기가 볼거리도 다양한데요.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카라반, 글램핑 여러 가지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계자분 모시고 카라반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지금 군에서 10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글램핑장 5대는 저희 어촌에서 직접 만들어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만 주말에는 굉장히 여기 잡기 위해서 새벽부터 잠 안 자고 12시 되면 잡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경치 좋고 편의시설 잘 갖춰줬으니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집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카라반이라는데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개별 샤워시설까지 갖춘 최고급 사양의 카라반. 다 있으니 몸만 챙겨면 된다는 사실. 연인, 가족, 친구들과 추억 쌓으면 그 기억이 얼마나 소중하고 오래갈지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바다와 지척에 황금 명당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글램핑장은 카라반보다 훨씬 높은 인기를 자랑한답니다. 제가 지금 글램핑장에 들어왔는데 오늘 누가 좀 투숙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아니, 리포터님 온다고 그래서 준비해놨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네네네. 와, 제가 또 이제 허기진 거 어떻게 아시고. 맛있게 또 바다 보면서 드셔주세요.
한평 특산물인 단호박에 복분자 와인, 그리고 한평 천지 한우까지 거한 한상이 준비됐습니다. 오늘 저녁상은 죄다 한평이 책임지니 달려보세요. 글램핑장의 꽃, 바로 바베큐죠. 숯불 피워놓고 전국 최고 품질의 한우를 굽다 보니 이야, 오랜만에 여행 온 곳이 실감이 납니다. 네, 드디어 한평의 특산물인 한우가 맛있게 또 구워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오늘 생일도 아닌데요. 이게 웬 호사인가 싶어요. 네, 저희 한평하면 한평 천지 한우하고 또 그게 굉장히 유명해서 한번 제가 구워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가은 씨, 무슨 맛이에요? 어때요? 아유, 빨리 좀 말해줘요. 아니, 그리고 살짝 갈비살은 보통 쫄깃쫄깃한 맛이 있는데 얘는 연한 맛이 느껴져요. 굉장히 부드럽죠? 네, 부드러워요. 저희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운 게 또 저희 한평 천지 한우의 장점이에요. 그렇구나. 어쩐지 너무 부드럽다 했어요. 아, 나도 가고 싶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그 맛. 콧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 맛. 한우 한 점에 몸도 마음도 사르르 녹네요. 근데 여기저기 둘러보고 이것저것 맛도 보니까 세상에 이런 마을이 또 있나 싶어요.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마을 자랑 좀 더해주세요. 저희 마을은 제일 자랑거리는 마을 주민들이 화합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저도 기여를 했는데 저희 여기 오셔서 마을 분들이 서로 물력으로 해서 같이 마을 가꾸기 사업도 해서 화단도 조성하고 또 보시면 이렇게 저희 글램핑장도 이렇게 같이 청소도 해주시고 또 여기서 소독 창출도 되고 고령화 마을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아기들 데리고 여기서 뛰노는 모습 보면서 마을 분들이 일하면서도 너무너무 자기 손주처럼 사랑해주시고 이뻐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힐링이 되고 오시는 관광객도 힐링이 되고 저희 마을은 그렇게 너무너무 좋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마을이에요. 많이 먹어도 계속 쭉쭉 들어갑니다. 이 마을의 또 다른 특산물 낙지를 안 먹을 수 없겠죠. 요렇게? 낙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해물라면. 아따, 그거 안 먹어봐서 말을 하던 말랑게요. 일단 한번 잡숴봐. 황금빛 낙조마저 아름다운 노을 맛집 돌머리 해변. 하늘이 붉은빛으로 물들어가는 장면만으로도 황홀한데요.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 빠져봅니다. 자연을 벗삼아 먹고 자고 놀 수 있는 한평에서의 하루 해는 너무 짧기만 합니다. 다음에는 1박 계획 잡고 제대로 한번 즐기러 와야겠어요. 사계절 밤낮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힐링 1번지 한평. 한평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질 준비 되셨나요? 이번 주말 한평에서 힐링해보세요. 네, 목포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 한평. 나비축제로도 유명한 곳이잖아요. 나비 말고도 볼거리, 즐길거리 정말 많았네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 한평 이야기 잘 만나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